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뭐 최근에 계속해서 등락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경제 관련된 발언도 그렇고 최근엔 김정은 위원장 관련해서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발언 때문에 굉장히 또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 이야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리서치 팀의 김진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과 한국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 단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인프라 투자는 굉장히 건설 쪽이 많았는데 이제 좀 달라지고 있고 미국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여파가 먼저 시작됐고 또 먼저 좀 차츰 줄어들기 시작한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7대 신인프라 부양책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구체적인 법안까지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인프라 얘기가 드디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이었는데요. 여기 표에도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이제 시행할 때다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현대판 뉴딜이 미국에서도 논의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트위트를 통해서 지금이 바로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고 또 2조 달러의 거대한 규모여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서 좀 생각해보면 이제 2016년 사실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과거 2016년에 트럼프 대선 캠페인의 핵심이었고 그쵸. 그동안 이제 몇 번의 정책 발표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동안은 인프라 재원의 어떤 조달 방식이라던가 또 세부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렸기 때문에 좀 그동안 좀 실패해왔던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는 정말 시행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지는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그 최근 그 트위터 그 발언에 따라서 발언에 대해서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좀 주목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트럼프는 사이가 좀 안 좋기로 그쵸.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번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양당 간의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이제 코로나에 따른 미국의 고용이라든가 경제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이 상황에서 연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상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 또 이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 고민했을 때 경기 회복 관점에서 이 인프라는 좀 효과적인 정책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당 간의 어떤 초당적인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2016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 전부터 이제 약간 좀 우세하다 얘기만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서 뭐 두산 밥캐, 두산 인프라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주가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출렁이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당선 후에도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서조차 부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 이 핵심 공약으로 지금 1조 달러의 인프라 계획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에는 2조 달러까지 통이 굉장히 커졌어요. 사실 지금 워낙에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뭔가 부흥을 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좀 부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일 텐데 그렇다면 올해 인프라 투자는 어떻게 미국에서 좀 나타나게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이번 2020년판 인프라가 나타난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올드와 뉴 인프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크게 올드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설, 이제 교량, 철도 이런 전통 인프라가 속해 있을 수 있겠고, 근데 뉴라고 하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과 관련된 그런 신인프라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즉 이제 이번 코로나가 불러올 뉴딜은 인프라 정 정책은 국가 경제의 어떤 회복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정부의 어떤 미래 전략과 동일성 산에서 방향이 마련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기조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앞서서 7대 신인프라 부양 정책을 발표한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올드 인프라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면요. 과거 대공황 때의 뉴딜이나 또 그걸 비롯해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펼쳤던 인프라 정책을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도로나 철도, 교량의 재건 등에 집중됐었는데, 즉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뭐 SOC 투자 이런 것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사업 이런 성격을 띈 사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 진짜 많이 필요한 만큼 뭐 일시적으로나마 대규모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표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미국 토목학회라는 곳에서 4년마다 인프라 시설을 평가를 매기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 분야에 걸친 미국의 인프라 시설 평균 등급이 지금 D+ 정도로 결국 이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평균 이하의 등급 받은 시설을 보면 뭐 항공이나 댐이나 식수도, 에너지, 상하수도 등의 7개 분야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2000년대부터 미국 SOC 투자가 좀 현저히 축소됐기 때문이고, 이에 따른 노후화 추이도 빠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인프라 시설에 있어서만큼은 미국보다는 더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사실 이제 예전에 2016년 때 대선 때도 보면은 공약에 있어서 그동안 힐러리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 간에 다 뭐 의견이 다 일치되지 않았었던데, 그런데 이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힐러리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당시 이제 1조 달러 규모를 공약할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번 인프라 투자도 역시 미국 대선과 좀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피해가 좀 심각했던 지역을 보면은 맨 오른쪽 페이지인데요. 여기 뉴욕도 물론 굉장히 붉은색으로 되게 강조되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뭐 펜실베니아라던가 미시간 같은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피해가 심하고, 이런 지역 보면은 과거에 2016년 대선의 대표 경합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 또 그런 지역이 또 미국 전체 교량 중에서 이제 구조적인 결함이 좀 높은 지역, 이 맨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재선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더 강조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저는 이 알파벳을 보고 좀 놀랐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인프라가 이렇게 낙후될 수가 있나.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뉴욕에 여행을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너무 심한 하수구 냄새, 그리고 이런 지하철이나 열차 이런 걸 봐도 너무 노후가 돼서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낡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다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사실 바뀌어도 한 이거 관련해서 다 바꾸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뭐 단기간에 걸친 프로젝트가 되겠고, 또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도 고용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뭐 일시적으로나마 고용이 더 늘어나겠네요. 2발이 정도 되신 효과들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전통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뉴 인프라 쪽은 어떤 분야가 될까요? 네, 뉴 인프라 쪽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올 텐데, 정말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많이 생각하실 것처럼 이제 5G 인프라 투자를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5G 인프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작년 또 재작년 계속됐던 그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핵심 갈등의 원인이기도 한 만큼
과거에도 보면은 화웨이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렇게 강경 대응했던 게 사실은 5G 기술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 뭐 국가 안보 문제라던가 사실 지적재산권 이런 이슈들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네. 또 여기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또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 기조나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강경한 스탠스가 부각된다면 또 공격적인 5G 인프라 투자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4월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5G 이니셔티브라는 걸 발표하면서 2,750억 달러 투자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포함된 거는 이제 대규모의 주파수 경매라던가 아니면 뭐 300만 명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올해 예고됐었던 그런 대규모의 주파수 경매는 사실상 미뤄진 상태 좀 연기됐고요. 또 여기에 5G 인프라의 어떤 건설 구축들이 좀 일정이 연기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필요성이 언급되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이 이연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더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처럼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나온다면은 어떤 5G 인프라의 전 지역적인 커버리지 확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올드 인프라든 뉴 인프라든 어쨌든 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것에 함으로써 여러 가지 고용도 유발되고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투자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창출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종목이나 ETF 같은 걸 본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드랑 뉴랑 좀 나눠서 네. 종목이나 ETF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전통 인프라에서 본다면 좀 대표적으로 건설 장비 업체들이라든가 건축 자재 그리고 뭐 토목 공사 업체 그리고 철강사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네. 뭐 캐터필러 같은 중장비 업체나 또 볼칸 머터리얼스 같은 또 US 스틸 같은 건축 자재에 필요한 그 업체들은 사실 과거에 이제 2016년 트럼프가 그것을 인프라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고 또 2017년 말에도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이때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형성될 때마다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사실은 지금 종목 하나하나 개별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도 그렇죠. 있고 또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업체들이 포함된 종목 업종군은 미국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 투자에 대해 좀 부담감을 느끼신다면 사실 ETF로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도 좋지만 ETF로도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업체들에 투자하는 대표 ETF로는 뭐 티커로는 IFRA, 뭐 PAVE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 쪽을 또 말씀드리면 뉴 쪽에서는 아무래도 들으시기에 되게 마음이 편하고 아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쉬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 5G 반도체 이런 업체들이 포함될 텐데 네. 대표적으로 뭐 AMD나 애플이나 퀄컴 같은 미국 5G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AT&T나 뭐 버라이즌 같은 통신사들 그리고 이제 또 셀타워라고 리츠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타워나 크라운 캐슬 등에 해당하는데 네. 이런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관련한 ETF로는 미국 전반적인 이런 반도체 업체 투자하는 뭐 SOXX 같은 ETF나 기술주를 모두 포괄적으로 담은 QQQ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접근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과 또 관련한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과 또 이 인프라가 과연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에 뭐 경제나 금리를 담은 내용들은 저희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저희가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로 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프라 투자도 이제 과거 전통적인 인프라와 최근에 5G 관련한 새로운 인프라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ETF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김진영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